암탉들이 밖에 내놨더니 그냥 엄마 닭하고 쟤하고 엄청 싸워요. 아이고 어떻게 해요? 암탉들의 서열 싸움이 엄청 나네요. 수탉도 옆에서 말려볼래도 안 돼요. 이거 뜯어 말려도 싸우네요, 이것들이.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.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아니고요. 조그마한 닭도 지지 않고 덤벼요. 이제 남편까지 겨들어서 좀 말리려고 하는데 영 안 되네요, 이게 싸움이. 아이고 셋이서 싸워요. 어떻게 해요 저거. 뜯어 말려도 싸워요. 그냥 계속 싸워요. 지금 역성 들어주고 있어요, 흰닭이. 그래도 안 되네요 저거. 아이고 진짜 닭 싸움 요란하네요. 닭들 저거 봐요, 저거 덤비는 거 봐요. 아이고 쪼만한 게 그래도. 엄마 닭이 애기들 때문에 그러는지 아유 그렇게 싸우네요. 저거 봐요, 쪼고 덤비는 거 봐. 둘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 닭들이. 어떻게 좀 말려야 되죠 이거? 닭좀 말려야 되는데 이것들 아주 하고. 아이고, 엄마 닭이 너무 말랐어요, 그 사이. 애기들 먹이느라고. 많이 먹어? 꼬꼬들이에요, 꼬꼬들. 이제 막 조그만한 닭들 찾으네요, 세상에, 완전히. 꼬꼬닭들 찾이. 까만 닭들은 다 사라지고. 아이고, 까만 닭이 혼자 있으니까 맥도 못 쓰네요. 큰 닭들이 있을 땐 저기 했는데 작은 닭들이 아주 그냥 이제 여기 식구들. 그래도 밤에는 저렇게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자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. 지붕 위로 새들 같죠? 다 올라가서 같이 잠을 잔답니다.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. 싸우고 하더니 잘 지내네요. 병아리 한 마리만 이쪽으로 가서 자고 있고요. 이렇게 올라와서 잡니다. 그리고 우리 실키 부부는 쪼개서 자요. 실키들은 털이 깃털이 아니라 높게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높게 안 오고 저렇게 낮은 데서 잠을 자요. 우리 평화로운 밤이 되었어요. 평화로운 우리 닭들의 밤입니다. 모두 잘 자고 안녕. 내일 봐요. 뾰뾰뾰뾰뾰뾰. 병아리들 안녕. 사이좋게. 성깔 이모도 옆에 있네요. 순둥이 이모도 옆에 있고, 엄마도 있고, 아가들은 거기 이제 잘 올라가네요. 조그만한데 저까지 잘 올라가죠? 지금 거의 한 1m 7, 80cm 정도 높인데요. 그 높이까지 잘 올라가서 있네요. 잘 자.